유진아 이모야가 항상 사준다. 기대해. 유진이 사준다. 첫. 진짜 우리 지금 길빵주 길빵주 너무 짜다. 와 이거 뭔데? 이게 왜 길이 나지? 여기 보다 잘했다. 여러분 저 도쿄 가려고 지금 김해공항 도착했습니다. 저기 앞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수화물을 맡기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겨울 옷이라서 생각보다 짐이 무거워요. 일단 출발 전에 라운지에서 밥을 먹고 출발합니다. 여보이 출발. 출발. 이제 도쿄를 도착해가지고 바우처를 티켓으로 교환을 해서 신주쿠 가는 방향에 또 리무진을 타야 됩니다. 이렇게 또 2시간가량 더 들어와야지 도쿄 시내를 갈 수 있어요. 버스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너무 추워요. 누가 안 춥다 캤노? 누가 반팔 입고 다녔노?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우리 숙소입니다. 굉장히 좁아요. 여기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올려두고 이렇게 펼치고. 진짜 역시 일본스러운 숙소입니다. 짠. 우동은 결국 못 먹었다고 합니다.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266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73팀. 그래서 결국 편의점에서 약간 이런 것도 잘 먹고. 지금 또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뭘 먹으려면 웨이팅은 필수인 것 같다. 매운 간장 두 개. 어, 나도 매운 거 먹을래. 근데 5번 세 개 할까? 어. 또 여기서 이제 계산하고. 이거 세 개. 우와. 나왔다. 짠. 도쿄에서의 첫 메뉴 치킨맨 나왔습니다. 차슈랑 계란을 추가했고 그리고 저희가 사이즈 작은 거를 시켜가지고 김을 또 추가로 주셨어요. 먹겠습니다. 나도 고추 참치 냄새 난다. 매운 간장 맛을 했는데 별로 안 매워요. 매운 거 했는데도 뭔가 담백한 느낌. 찍고 있대. 안 되겠나? 얼굴이 안 되겠나? 지쳐있어. 지쳐 보여요. 머리 며칠 안 감으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감고 알아듣고 우리 이제 내려야 돼. 이것도 이쁘다. 콜라보라도 이라인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이 밑에 검은 색깔. 이라인이 너무 귀엽다. 그게 귀여워. 이 색깔도 귀엽다. 나는 저기 위에 초록색에 노란색깔 적힌 저것도 귀엽다. 응, 저것도. 응. 지금은 이게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사이즈를 모르겠어. 이것보다 좀 더 작은 것 같아.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색이 이게 확실히 뭔가 제일 세련됐다. 이거 몇 살 정도 신을 것 같아? 이거 몰라. 애기,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근데 또 너무 작은 거 신었다가 뭐 신고 지내실 수 있잖아. 그래.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못 걷잖아. 그러니까 좀 걸을 때 신으려면 애기 낳아. 맞지 맞지. 이제는 이모야가 항상 사준다. 이거 너 사준다. 기대해. 유진이 사준다. 도쿄에서 첫 쇼핑은 유준이 신발을 샀습니다. 아주 뿌듯하군요. 내 거는 언제 사나? 다음 장소는 슈프림. 슈프림은 오늘 웨이팅 있어요. 지금 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매장을 한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요. 슈프림에서 모자 구매. 모자랑 키링 구매했어요. 여기는 이자카야 거리예요.
일본에서 첫 맥주 짠. 오, 완전 시원. 저희가 주문한 꼬지랑 꼬이, 꼬이 된장 이렇게 나왔어요. 달리라. 여기 굉장히 어수선하다. 짜잔, 맛있겠죠? 너무 맛있는데? 치킨이 찍으려네. 네, 영동. 내용? 내심 내용? 맥주 벌써 사먹었네? 내 먹은 맥주네. 니도 맥주 빨리 먹는 편이지? 난 몰랐는데 빨리 먹더라. 한 입에 좀 맛있더라. 역시 맥주 기술. 이내가 내가 좀 걱정했어. 나는 맨날 걸어다녔다. 좋게는 걷기 힘들지. 걸을 거리가 힘들었다. 안 추우면 걷겠는데 추워가지고. 야, 이게 진짜 간단하게 먹기 좋은 거다. 네. 요거 레몬 사와. 아, 레몬 사와. 요거 멋있어. 야, 간단하게. 셀프 계산대가 이렇게 있네요. 나는 이제 찍는 것 같아. 계산해주는 게 편하네. 내가 찍을 테니까 넘겨. 이거 4개 찍었대요. 둘 다 씻고 났는데 머리가 무슨 일이가. 상투를 뜨셨습니다. 크루아상입니다. 크루아상입니까? 딸랑딸랑. 여러분, 야구장 가면 이렇게 봐요. 제 야구장 안 가. 혹시 야구 알바 하셨나요? 롯데는 클라우드. 갑자기. 오늘 호주 이겼거든요. 내일 가까이 있는데 20분 거리인데 못 가봤어요. 와, 아쉽다. 아쉽다. 우리 여행을 위해서. 치열했어. 됐는데. 젓가락 들고 올 생각을 왜 안 갔지? 그니까 젓가락을 안 들고 왔나. 그니까. 이게 촉촉한 오징어와 건조한 오징어 있는 것 같죠? 맛있어. 촉촉하다. 짭조름하이. 매일 불맛. 뭐 했다고 벌써 12시세요? 그니까. 모찌를 한번 먹어볼게요. 맥주를 먹었더니 얼굴이 엄청 빨개졌어. 근데 진짜 혹시 모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아, 그럴 게 없잖아. 혹시나 느끼었으면은 내가 없을 수도 있다. 언제 나가?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정확하게 한 시간이 걸려요. 한 시간. 지하철 타고? 오늘 하루를 또 끝내고 이렇게 팩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친구는 바느질 중입니다. 팩하고 새벽 2시에 단추가 떨어져가지고요. 귀엽노. 할머니 같아요. 영국 할매 같죠잉? 영국 할매 같아요. 지금 자면은 6시간도 못 잔다. 5시간 자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씻고. 내일 커피는 내가 쏜다. 어? 진짜? 어? 저지? 커피 희연이가 사준대. 그럼 거절 안 하고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네. 네네 쿨을 해볼게요. 안녕. 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둘째 날입니다. 지금 어디 갈 거냐면, 빅사이트라고 네일아트 전시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려고요. 여기 또 내일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재료 사러 갑니다. 약을 먹어야 돼가지고 아침을 못 먹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봤어요. 삼각김밥이랑 요거는 보리차 먹고 택시 타고 역까지 가서 역에서 이제 빅사이트라는 곳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보자구. 저희 내일 박람회를 다 보고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탈골걸. 귀가 빨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금 고작 3개. 그래도 한국에서 못 사는 거 여기서 와서 샀어요, 친구. 지금 이제 긴자로 넘어갈 겁니다. 교통카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계속 낙오되는 지유와 희정. 긴자를 왔는데 한시를 알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기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났네요. 아, 블루보틀에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약간 레몬? 오렌지? 인자? 아, 오렌지. 형 언니는 유튜버가 돼가지고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어제 드셨는데 저희 정신이 없어요. 신주쿠 오는 버스 안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죽겠는데, 근데 이제 신주쿠 내리는 순간 나는 국제 미안한다. 입맛도 쏠. 근데 지하를 자꾸 내려가야 되고 자꾸 다운스테이 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지구님들이 먼저 추천. 김자의 장어덮밥 있고 또 찾아봤는데 스시랑 우도 아니면 점심은 좀 간단하게 먹고 뭐 저녁에 맛있는 거 그래도 되고. 그럼 우도? 좀 어, 이거 봐,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쁘다. 어째? 오, 멋있어. 먹어보기 시작. 이거 먹을래. 뭐 드세요? 다 맞냐? 여기 신기한 게, 고르고? 응. 토핑을 또 고르고. 고를 수가 있어. 신기. 처음 보는 시스템? 아하. 예. 이거 돼지고기 먹을 겁니다. 나도요. 숟가락이 완전. 이거는 약간 커피인데 고기는 맛있지. 그게 내 끼고 있는 거랑 먹을래? 맛있지. 한번 잡숴봐. 하나랑? 응. 엄청 크다. 좀 엄청 통통하네. 소금빵 국물에. 가라하게요. 가라하게. 네. 굉장히 맛있다, 오징어. 여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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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지우, 지구님이 추천해주는 갈라바가. 웨이팅이 막았는데 벌써. 보니까 예약한 사람들 줄 서 있고. 새로운 손님을 안 받는다고 못할 거야. 약간 이거 우동 퍼주시던 다행이에요. 내 거 퍼주다가 갑자기 현타기 온졌는데. 아, 진짜? 응, 한숨 쉬면서 벽을 바라보시는 거. 처음 보신 거 같아요. 응, 맞아요. 여기 바꾼 거 같아요. 잠깐 피부라 잠깐 보고 순환 깨주는데 노른자가 터진 거야. 눈물이 터진 거 있어. 멋있다. 그런 프로 직업 정신 아주 좋아해요. 여기는 팡 메종이라고 소금빵이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어요. 지금 줄 서 있는데 저희는 소금빵을 살 예정입니다. 바로 요곳. 바로 여기 야무지게 샀어요. 이네 씨 신나죠?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어떻게 따라 생각하세요?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요. 겹바속 쫀. 겹바속 쫀. 우리 지금 길빵 중. 길빵 중. 이게 바로 길빵. 이게 바로 길빵. 이거는 명란 맛? 저거, 아이고, 씨. 인누야샤 나무. 진짜? 인누야샤에 나오는. 겹맛해. 맛있죠? 이거 봐. 짭조름해. 약간 소금빵 간식용, 이런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해. 여기 굉장히 맛있지. 맞아. 갈증난다. 야미 다 맛있냐?
No back. You need it? 100. This one. Thank you. 아니 근데 그 뭐지? 생일 선물이야? 그냥 이거 택스필 종이 받아야지. 어, 택스필. 택스필 안 받으시려고요? 세금 한 점 받으세요.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 어, 근데 여기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 아리가또 고마워. Thank you. 아, 정말요. 오, good. Nice. 아, thank you. 한국말, 한국말 진짜 잘한다. 야마자키. 혹시 죄송? 대박네. 이름도 모르시면서. 아니, 술 좋아한다니까 다 사주고 싶잖아. 아,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다니까. 맞지. 우리 이러고 이제 네? 맛있는 거 밥을 먹으러 가보실게요. 오늘 야끼니꾸 먹을 거예요. 어, 그럼 야끼니꾸 집에서 만나요. 진짜 얼마나 무섭던지. 이내가 방금 휴대폰 부실을 했는데 방금 이내가 울었답니다. 다행히 인포메이션에서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저희 네 명이서 땀 뻘뻘 흘리고 지금 경쟁력으로 찾아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찾았어. 축하해. 진짜 얼마나 무섭던지. 아유. 이제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언니. 네, 약속해요. 아, 진짜 다들 잘 챙겨. 주머니도 아니야. 주머니. 주머니 있어요. 주문하는 곳이 우설 소금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양념 갈비랑 네. 안찬살이랑 대창 양인지 울태. 우리 아까 그대로 한국말 잘하셔도 다들 잘하신다. 드디어 네 명이서 첫 잔. 이렇게 열기 때문에 열면 예, 소금하고 후추 해주세요. 네. 근데 여기 냉동이네. 페퍼로니 한번 올려. 아, 페퍼로니. 페퍼로니. 자, 이제 다 익어가는 것 같은데요. 넣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생각했던 맛은 아니다. 많이 올리고 빨리 먹고. 페퍼로니 빨리 먹어. 그냥 먹고 맛있는 이사카야를 가자. 그래. 한번 먹고 쉬는 타입. 아니, 친구들. 양념 중심이야. 양념 맛있어? 너무 짜다. 원샷을 해야겠어. 야끼니꾸 실패로 모츠나베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그래도 20분? 20분? 아니 그러니까 씻고 나오는 시간. 그럼 아니 그럼 몇 시에 나올 건지 정하자. 아니 처음 그냥 10시만 정하고 10시 일어나면 나오면 씻고 나오면 씻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첫 하자. 그래 이 길을 수선해. 1, 2, 3, 4 하자. 야 그래 야 기분 좋게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희생할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시작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뽀 다음. 아 짜증나. 나갈갈뭐 아오. 야야 니 그거지. 니가 야 니가 제일 늦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면 꽤 걸리는 거 말해. 그아 그러면 혹시 제가 바꿔드릴까요? 아니 그거 아니야. 제가 바꿔. 혹시 미안 혹시 내가. 아. 오늘 모자를 써야 되는데 더울까봐 벗고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쓰고 나올 걸 그랬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
그래도 날씨는 좋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같이 나왔어요. 맛있다. 괜찮은데? 150주년 기념일에 지왕기 어? 150주년 기념 그렇습니다. 지금 도쿄타워 보이시죠 여러분? 와 도쿄타워. 와 이 거리 너무 예쁘다. 앞으로 제가 살짝 걸어가 보실게요. 네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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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우후. 오, 약간 알파카 소년 같고 약간 러시아인 같기도 하고. 스바스이바. 아, 스바스이바. 사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사라라라라라라. 왜 뭐야? 뒷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머리에 쟁반 달고 다니는 거. 쟁반? 네. 쟁반. 어, 네 모습이 너무 귀엽다. 아~ 와~ 오늘의 왜 사진 찍는 방법. 짠. 눈보슈가에서 카라멜을 또 샀어요. 이것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선물용이랑 제가 먹을 것 좀 샀습니다. 짠. 짠. 이거는 돼지 김치 머시기. 한입짜리.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 것 같은 느낌. 와 맛있네. 맛있다. 내가 업 조합이. 오 완전지. 취향 저려. 소이네. 소이. 맛있겠다. Thank you. Thank you. 혼자 약기 한번 먹어볼게요. 아닌데? 맛있어. 치즈. 여기 떡국. 수강생이. 완전 이거 어떡해 와 이거 뭔데? 일단은 글만 적을까? 네. 시간이 촉박하니까는요. 나 영어로 도쿄 적어줘. 아 잘 잡았다. 저기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어머 이 어머 이 뭐세요? 이게 왜 이렇게 머리 자르 그려주세요. 아 머리 자르실게요. 나 여기 하트 그려주면 안 돼? 고양이 볼 때린다. 진짜 볼 때린다요. 나 여기 이쁘다. 잘했다. 고양이야. 너 그 영화 했어야 되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돈키호테까지 쇼핑을 야무지게 하고 이치란 라면을 마지막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이치란 라면은 20대 초반 오스카에서 먹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왔어. 얼큰한데 맵게 오로 맵게 오로 하니까 맛있다. 오.